뽑은 퓨리가 제일 예뻐 보였던 순간. 일단은 선물 보따리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이건 어머 묵직해. 오. 어, 되게 묵직해. 뭐지? 이건 맞춰야 되겠다. 정답. 네, 정답. 퓨리 정답은 캡틴. 캡틴. 네. 땡. 아. 저 알 것 같아요. 이상진 기자님. 윤곽 메이커. 땡 정답. 피오디가 가장 왜 저렇게 살벌하게 가장 찬란하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게 광 메이크업에서 피부 표현이 너무 너무 이뻐가지고. 이상진 기자님이 선물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보자. 어머!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상큼해질게요. 어머. 달콤해질게요. 아, 맛있겠다. 진짜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긁어 모으셔서 이렇게. 아니, 저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궁핍하게. 우리 첫 달부터 우리 여기 뒤에 좀 뭐 꾸며달라 했는데 끝날 때까지 전혀. 이게 뭐예요, 개치 이게. 개치 존중. 아, 이거 없어요? 돈. 진짜. 자, 다음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6번은요, 누구죠? 이상지 기자님? 예,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다음은 제작진이 뽑은 최고의 메이크업입니다. 오,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나씩 얘기 한번 해볼까요? 퓨어디 양은? 킴! 수사디안. 어, 나도 그거 너무 섹시했어. 저는. 캡틴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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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김기수.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제작진들이 뽑은 상이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제가 졌잖아요. 개취죠, 아, 개취. 제작진의 개취. 범인간 나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 저 진짜. 왠지 거기 그 술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 어? 술이 이렇게 가볍나? 아, 네. 우와! 뭐지? 뭐한 짓이니? 뭐야, 왜 웃어? 예. 아, 다행이다. 맞추지 않았어. 뭐한 짓이니, 이게. 감사합니다. 1등 주지 않으셔서. 이게 뭐한 짓이니? 이게 PD 자유인가? 내가 너 어디다 써먹니? 일곱 번째 봉투가 남아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걸 무시할 수가 없죠. 최고의 시청률 클립상입니다. 아~ 기억에 남는 클립상 클립이 있으세요? 좀 1회 때? 저는 울면서 막 이렇게 호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 작정하고 나 쓰레기 만든다. 아, 네. 두 가지 단점은 뭐냐면 얘가 되게 텁텁하게 발려요. 그러니까 발색이 너무 진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블러셔 했네 라는 어떤 티나는 블러셔의 대명사고요. 장사 잘하시겠어요? 네? 장사 잘하시겠다고요. 왜? 왜 울면서 얘기해? 왜 동정심을? 아니 내가 뭐해? 실제로 어떤 클립이 인기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네 로라 메르시에 하이라이터 저렴이는 편입니다. 네. 세 가지 컬러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섞어서 쓰셔도 되시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우와! 그렇지. 네. 이 회차가 사실 왜 인기가 많은지 저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딱 미션을 드렸을 때 이 제품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진짜로 찾아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시청자들도 깜짝 놀란 게 아닐까. 클립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코덕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로라메르시 하이라이터를 저렴이판들을 많이 소개시켜줬어요. 네. 근데 많이 소개시켜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래도 돈을 보태서 로라를 사십시오. 그 정도로 맞아요. 힘든 건데 저희가 네. 잘 해냈네요. 맞아요. 네. 7번은 이거는 세 명 다 그러면 우리 세 개를 이렇게 놔두고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막내 가위바위보 행운의 숫자 7. 어,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아, 내가 봐서 그래. 바꿀 기회 드릴게요. 막내 작가님 웃으시는데? 저 표정을 봐봐. 바꿔요? 한 번만이다, 한 번만. 바꿀 기회 한 번만이다. 9! 자, 그 다음에 저는 7. 뭐야!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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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퓨어디 입간판? 이상지 입간판? 저 안 꺼내도 되죠? 어, 꽝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집에서 부시는 거 아니죠? 엄마? 이집트 하시면서 처음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방송으로는. 각자 판넬에 있는 주인공이 어땠는지 이야기해보면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멘트는 멋있어. 근데 이거 못 가. 이상지 기자님을 안 지는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 처음 됐을 때부터 저한테 되게 단독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저를 좀 많이 믿어주신 기자님이시고 이상지 기자님이 하신다길래 두 말 안고 저도 이제 이 프로그램에 뛰어들었고 본받을 점이 많은 그런 동생이에요. 근데 부산스러워요. 근데가 붙어. 야 그냥 여기 일하다 그냥 면티 한 장 입고 딱 와도 넌 이뻐. 안 꾸며도 돼. 부산 되지 마. 네. 이상지 기자님 사랑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이상지 기자님이 퓨어디한테 한마디.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신예 뷰티 크리에이터예요. 그래서 퓨어디 씨도 역시나 인터뷰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 아티스틱한 면을 보고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같이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성으로 또 갈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 시즌 1에서 꾸준히 활약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이제 감동받았고 또 매회 또 이제 새로운 메이크업을 보여주시는 거를 지켜보는 재미도 굉장히 컸습니다. 퓨어디 씨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퓨어디 형도 저도 이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있어. 참 사람을 많이 배려해. 같이 일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용 설명법을 좀 알고선 좀 배려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퓨어디 씨 일 정말 잘하죠. 네, 정말 잘해서 녹화하는 내내 되게 동생이지만 좀 의지했어요. 네, 저도 많이 아껴주고 싶은 동생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울지마, 왜 울어? 누구세요? 이런 거만 안 하면 좋은데 진짜. 아니 뭔 얘기만 하면 우니까. 아 너무 눈물나 너무 슬퍼. 왜 슬퍼? 왜 슬퍼요? 마지막 아니라 아무튼 상반기 마지막이니까요. 할 말이. 왜 웃어요? 제가 아니 제가 울기만 하면 웃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감동이 받았어? 뭐가 이렇게 복받쳤어? 콧물 좀 닦고요. 아 저 눈물 닦고. 피어디. 아니 저는요. 솔직히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방송적으로 되게 부족한 게 많은데 여기를 올 때마다 전 진짜 많은 큰 에너지와 진짜 비타민이에요. 여기 오는 게 전 일한다는 느낌이 진짜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너무 일 안 하더라. 네. 아, 네. 아 너무 일 안 해가지고 문제 어머 콧물 좀요. 네. 그게 문제긴 했지만 아무튼 진짜 많이 배워가요. 진짜로. 아 갑자기 우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하잖아. 네. 나도 울어야 될 거 같잖아. 저희가 상반기 결산 특집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을지는 되게 궁금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신박한 개츠비트를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시작! 개인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개츠비트였습니다. 네.